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저를 보고 있는 우리 앙금덩이들은 대다수가 수능으로 뭔가 혹은 수시로 뭔가 의대를 가고 싶고 갈수 있을 것만 같은 분들 플러스 가고 싶은 분들 플러스 갈수 없었지만 아 사랑했다 첫사랑 느낌으로 사랑했다 이런 느낌으로 아쉬움으로 보시는 분들 그 외에 이제 의대생들이 있는데 인스타로 우리 고딩들이 저 때만 해도 함부로 질문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내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좀 힘들었어요. 예전에 의대를 합격한 다음에 집안에 통틀어서 의사가 없 그러니까 의대에서 뭔가를 해, 뭐를 해 먹어야 좀 괜찮을까? 의대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좀 선인의 지혜를 좀 배워보고자 동네 피부과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진료를 받고 쓱 던졌죠. 아, 저 혹시 의대를 합격했는데 가서 뭘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아직도 기억나. 우리 그때 이제 광주 진열동에 있는 한 피부과 우리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그냥 다니면 되지 뭘 물어봐요? 이러는 거예요. 임망. 딱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어이, 어이! 이러세요. 아, 예! 다시 왔죠? 악기 하나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를 입학한 다음에 악기를 안 했죠. 아, 난말안 듣는 거더라고.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중몇 명이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차 물어봐요. 그래서 좀 이런 걸 가끔씩 좀 해볼까 합니다. D로 시작한 아이디께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안녕하세요. 고3인데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시간 나실 때 답장해 주시면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의 발라요. 지역 어디 사는데 수시로 A대 의대만 가능한데 내과나 피부과 하고 싶은데 성형외과 하나? 외과 말고요. 근데 커뮤니티 보면은 그 대학은 TO 때문에 제가 볼 때도 TO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인기과가. 그러면은 그 전공을 하려는데 TO가 없어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옆에 있는 병원이나 지원을 해야 되나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뭐 지역 인재 전형? 뭐 그런 걸로 A대 의대만 가능한데 내과나 피부과를 하고 싶대. 근데 또 성형외과나 외과는 하기 싫대요. 근데 그 병원에 TO가 적대. 뽑는 인원이 적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그냥 가서 생각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고 있어. 내과랑 피부과를 선택했다는 거는 이제 서절을 안 한다는 의미고. 피부과랑 내과는 완전 다른 과죠. 내과는 사람 살리는 과고. 피부과는 사람 사는 거랑 관계 없습니다. 피부과, 대학병원 피부과는 약간 병리과에 속하는데 질병을 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고딩이 생각하는 거는 피부과는 레이저 쓰고 여드름 치료하고 그런 걸 생각하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TO가 낮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TO가 낮으면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다른 병원 가서 잘해야죠. 그 의대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 의대 내에서도 공부를 잘해야 되고 다른 병원 가서도 그 학교에서 존나게 잘했던 애를 이기고 이겨내서 이제 그 TO 따내야 되죠. 쉽냐? 어렵습니다. 그게 쉬웠으면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다잘 갔지. 그쵸? 아래 의대로 가면 더 잘해주나요? 컷도 아니야. 이제 의대에서 위아래는 별로 없고요. 우리 학교 출신이냐, 남의 학교 출신이냐가 중요한데, 그리고 또그 병원에서 인턴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병원 인턴도 안 했어. 근데 우리 학교 출신도 아니야. 그러면은 뭐 굳이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공정 경쟁이에요. 공정 경쟁인데 여러 가지 정보가 좀 있어요. 그런 내부 정보는 잘 모르잖아. 타교나 타지 사람들은 그렇잖아. 그 내부 사람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12년도 졸업이라서 김원중, 부산에 있는 야구 투수 김원중이랑 출입기수 같아요. 그거 알았어요? 몰랐죠? 여러분 김원중 부산 사람인 줄 알았죠? 모른다고. 내부 사람 아는 그런 정보가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정보를 이겨내고 할 수는 있죠. 불가능을 자꾸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그런 거 물어봐. 할수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할수 있어, 그러면. 어쨌든. TO가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했잖아요. 다른 병원에서 공부를 엄청 잘한 애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있어요. 생기부 때문에 공대와 의대 둘중 선택해야 되는데, TO나 대학 생활 등등 때문에 어차피 고3처럼 살고 전공도 원하는 거 못할 거면 차라리 고려대 공대 생각 중인데, TO 문제로 공대 가는 건 비추하나요? 공학은 관심 없고, 그냥 취업 잘 되고, 대기업 가고 싶어서 공대는 희망해요. 아, 우리 이제 아이디는 아마 안 하겠습니다. 아이디니 저한테 인스타 DM 보내주신 분이 세상을 아주 좀 쫓게 보고 있어. 정신 차려. 그냥 만만치 않아. 대기업 취업 쉬운 줄 알아.
확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지. 이 말은 뭔가 내 과랑 뭔가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는데 그 과를 TO가 이 자기가 갈 수 있는 의대에서는 갈 수 있니? 갈 수 있는 의대에서는 힘들 것 같고 TO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은 과는 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냥 고대 공대 가서 대기업이나 갈까? 라는 말 하면 이제 우리 제 구독자 중에 고대 공대 좀 있거든요. 우리 고려대 공대 선생님들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제 인스타 들어오셔가지고 칼춤 출 수 있어요. 이거 잡는다고. 익명입니다. 익명이에요. 대기업이 쉬워? 만만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TO가 별로 없으니까 나는 이걸 못할 것 같으니까 고려대 공대로 가서 밥을 먹고 살겠다 라는 건데 내가 여기서 고대 공대 가 임마 하면 어떻게 돼? 나? 매장당해. 의사가 뭐 바라보는 고려대 공대의 관점. 그래? 야, 나 그냥 고대 공대만 가. 또 이딴 거도 캡처해서 올라온다. 물론 학구 유튜버라 캡처 안 됩니다. 누가 어디 커뮤니티에 올리지도 않아요. 어쨌든 아주 나쁜 질문이야. 아주 나쁜 질문. 약간 수험생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 인기과 못 가면 나가 죽어야지 않나요? 뛰어내릴까요? 아니잖아.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치가 많다고. 사람을 안 살리는 과도 나름대로의 명예가 굉장히 있고 피부과가 아니어도 사람 살리는 과만의 매력이 있고 의대를 기본적으로 오게 되면 의대는 어떤 장소냐면 여러분 6년간 가스라이팅을 엄청나게 하는 곳입니다. 무슨 가스라이팅이냐?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의료 윤리학 이거를 엄청나게 배워. 그래서 6년간 나는 쎄빠지게 그냥 세뇌돼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6년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주변 동기들도 다 가스라이팅 되어 있고 뭔가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하면 뭔가 불안한 애들만 모여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 친구 중에는 고대 공대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대 공대가 없는데 서울대 친구가 있고 연대 공대에는 뭐하냐 뭐하는지 모르겠네. 고대 공대 친구는 없네. 아무튼 상위권 공대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렇게 건방지게 뭐 대기업을 갈까요? 그냥 대기업 가서 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 제가 아는 친구는 저랑 친한 동생 중에 연대 공대 나와 연대 컴공 나와가지고 지금 카이스트 대학원 간 친구가 있는데 취업이 그렇게 뭐 막 그냥 스카이라고 모셔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뭐 또 스카이 댓글 달아가지고 금닥터 쉑 일도 모르노 쉑 일도 모르노 우리 스카이는 바로 취업한단다 하지마 내 친구들 취업 못했어 하지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뭐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 관심 없고 공학도 관심 없는데 공대를 왜 가? 공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고3이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고3이니까 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학교에서 왕인 것 같으니까 1등 찍고 이러니까 잘한 것 같지만 세상은 넓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넓어요. 아주아주 와이드하고 천재들이 많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 공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상관없어요. 어디서는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이제 의대를 오르는 이유가 피부과 때문에 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오지 마.